자, 방금 전해드렸듯이 개표가 이제 막 시작이 됐습니다.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선 박형준 후보가 변성환, 김영진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네,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선거사무실 연결해 보겠습니다. 류재민 기자,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박형준 후보 선거 사무실에 나와 있습니다. 박형준 후보는 국민의힘 부산시당에서 16개 구군청장 후보들과 함께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조금 전 이곳으로 넘어왔습니다. 1시간 전쯤 발표된 출구조사에서 박 후보가 변성환 후보를 상대로 34.7%포인트 크게 앞서는 걸로 나오면서 역시 이변은 없었다며 선거 캠프도 크게 고무된 분위기입니다. 지난 20대 대선 승리의 분위기가 이번 지선 민심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시당에 모인 16개 구군청장 후보들도 부산시장 출구조사 결과를 보며 당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에 서로 축하해주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현재 개표 작업이 막 시작됐는데요. 여기서 박형준 후보 소감 한마디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 반갑습니다. 네. 출구조사 결과 앞서고 계신데 지금 여기서 소감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출구조사 결과는 잘 나온 편이라서 좀 안도가 됩니다. 특히 우리 시민들께서 저에 대한 많은 기대를 표출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더욱 겸허한 마음으로 결과를 지켜보고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끝까지 결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긍정적인 전망 중에서도 아직 개표가 초반이다 보니 결과를 차분하게 기다리는 모습인데요. 박 후보는 오늘 SNS를 통해 부산을 위해 다시 한번 뛸 수 있도록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달라며 마지막으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현재 박 후보는 이곳 선거사무실에서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잠시 휴식을 취하며 개표 상황을 지켜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박형준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MBC 뉴스 유재민입니다.